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성대 접지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대 접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이러면서 요청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성대 접지를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 영상을 사실은 찍어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성대 접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중간에 자꾸 일이 생기고 영상 촬영하다가 막 전화가 오고 막 영상 촬영할 때막또 일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또 달린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이 뭐였냐면 음을 높이면 가성으로 바뀌면서 삑사리가 나요. 이런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대 접지가 너무 과한 케이스랑 성대 접지가 제대로 또안 되고 너무 이렇게 성대가 또 벌어져 있는 케이스, 성대가 잘 붙지 않는 이런 케이스랑 이두 가지를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리저리 조금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또 따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성대 접지가 강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대 접지가 돼야 될 만큼은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쪼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얘기할 땐 이것만 얘기하고, 또 이것만 얘기할 땐 이것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꺼번에 도대체 성대 접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대 접지가 과하게 되는 케이스는 어떠한 케이스인가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분들은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가성으로 고음에서 넘어가면서 삑사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대 접지가 너무 강하게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가성조차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성이 어떻게 보면 성대에 이제 힘이 풀리면서 소리가 가볍게 이제 공기가 더 많이 섞이면서 나와지는 약한 소리를 이제 가성이라고 하는데 그 가성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음으로 가도 막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높은 음인데 막 지어짜는 어린이 목소리로 고음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대 접지가 너무 과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대 접지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요. 이게 마찰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에 압이 정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목에 통증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아니면 남고 선생님들이 특히나 성대 결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애들을 통제를 할 그런 의도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그 애들을 통제를 할때 목소리를 강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야, 앉아! 이러면서 막 강하게 쓰게 되니까 목을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눌러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소리를 이제 지를 때. 발성적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발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사용을 하고 관리를 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목소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이것도 노래랑 관련 없이 이것도 이제 성대 접지가 너무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고함을 막 지를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성대 접지가 강하게 되시는 분들 특징이, 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말할 때 약간 이렇게 소리가 강하다, 이런 식으로, 강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린이 같은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제 쥐어짜거나, 좀, 어떤 사람들은 또 가늘기도 해요, 목소리가. 이것도 참 천차만별인데, 성대 접지가 강하게 일어나는 분들에 한해서도 참 목소리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아무튼 이러한 케이스들이 성대 접지가 강하게 되는 케이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 이런 분들은 항상 이제 목에 압이 들어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오래 얘기하고 나면은 막 지쳐버리고 목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그리고 성대결절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다 교정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너무 막 목을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너무 이렇게 마찰을 너무 심하게 하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물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닿으면은 상하게 되잖아요. 서로 닿는 부분이 상하고 닳고 이렇다라고 제가 비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 성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아무튼 이런 분들은 이렇게 목을 강하게 쥐어짜는 것을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성대접지가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얘기를 또 해보자면 성대접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소리 자체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목소리도 지금 좀 까랑까랑하고 힘이 있고 뭔가 긴장감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성대접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목소리에 긴장감도 전혀 없고 생동감도 전혀 없고 퍼석퍼석하다거나 신소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섞여 나온다거나 노래를 할때 계속해서 가성이 진행이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쪼개서 얘기를 하자면 성대 접지가 적당한 음에서는 이루어지는데 고음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접지를 하는 이 감각이 약해지면서 가성으로 너무 빨리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남들이 고음을 낼때 사용하는 그 가성의 음높이보다 내가 가성으로 넘어가는, 전환이 되는 그 음높이가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성으로 힘 있게 고음을 더 많이 내고 싶으면은 진성으로 성대 접지를 이용해서 성대에 이제 힘을 좀더 주면서 성대에 힘을 막 이렇게 풀어버리지 않으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은 진성으로 낼수 있는 고음의 음역대가 넓어지게 되겠죠. 이거를 되게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성으로 소리를 내고 싶은데 너무 빨리 남들보다 가성으로 전환이 돼요. 소리에 너무 힘이 없어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제가 항상 훈련을 사람들을 시키고, 독일에서도 지금 성악 전공자들 뿐만이 아니라, 보컬이나 뭐 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르를 배우길 원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성으로도 제가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진성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다 가성으로 나고, 그래서 저음은 보다 쉽게 제가 포인트를 잡고 소리를 들려주면서 진성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 감이 지속이 잘안 되는 거예요. 중음 초반에 들어서면은 바로 이제 가성이 나고 고음은 어림도 없어요. 계속 가성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반적인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이제 목에 조금 더 힘을 붙이는 성대를 좀더 사용하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랑 같이 지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중음이 넘어가고 고음까지도 진성으로 소리를 잘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은 진성의 음역대도 넓어지고 가성의 음역대도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훈련을 하면 되는 건데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제대로 된 교육을 받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자기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성대 접지를 하라고 해서 아, 뭐 성대를 붙여줘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거를 시도를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는 성대가 잘 붙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적당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 성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성대 접지를 해야 되구나 이러면서 힘을 더 주면은 남들보다 더 과하게 이제 접지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또 목이 상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더 풀어줘야 된다 이런 또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교육 영상들도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하니까. 아, 나도 여기에 힘을 빼줘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힘을 뺐는데 알고 보면 자기는 여기에 힘이 아주 잘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너무 남들보다 여기에 힘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아, 나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힘을 더 빼는 거는, 자기 스스로 더 이제 무덤을 파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먼저 체킹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자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뭔가 지도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목소리 상태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신체적인 그런 상태나 이런 것들을 먼저는 분석을 잘 해야지 자기에게 맞는 교육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아, 이 교육 좋다, 저 교육 좋다, 이렇게 하면서 다 받아들이시면은 자기랑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 상태랑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으로 접어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성대 접지 상태는 어떠한지, 자기가 사용하는 호흡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는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성악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성대 접지에 대해서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후두 내리기, 성대 접지, 이라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호흡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성대 접지를 먼저 안 가르치고 호흡을 먼저 가르쳐요? 성대 접지부터 가르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흡은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고 해당이 되는 건데, 성대 접지나 후두 내리기 이런 거는 사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접지 상태, 후두 안정적인 포지션, 후두를 사용하는 그 포지션의 상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류만 불러와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진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성대 접지도 잘 사용을 해요.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성대 접지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할 때 이미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대 접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고, 후두에 대해서도 깊이 배워야 되고 이런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성대 접지, 후두 내리기, 이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아시고 이거를 너무 의식해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배운 성악가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성대는 자연스럽게 너무 막 풀지도 말고 너무 막 조우지도 말고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포지션을 찾아 들어가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성악가들은 특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괜히 얘기했다가 성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대 접지를 막 무리하게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오고 호흡에 더 집중을 하면서 얼굴을 쓰면서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막 여기서 어떻게 막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막 의식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호흡부터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호흡부터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이분도 성대 접지가 남들보다 좀 약하게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성으로 빨리 전환이 되고, 꿈에서 또 힘이 없어서 가성으로 빨리 전환이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호흡이랑 성대 접지랑 같이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봐야지 100%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성대 접지가 약해서 고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호흡이 약해서 또 고음이 잘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백이 호흡이고 백이 여기가 안 되고 이게 이 뜻이 아니라 퍼센트가 달라요. 호흡의 문제가 80%고 여기가 20% 정도 좌우된다.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고 여기 문제가 더 크고 호흡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할 만큼은 한다. 또 이렇게 또 분석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리를 다 들어봐야지 정확한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 상태가 퍼져 있는지, 막 이렇게 퍼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 너무 알찬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또 자극적인 소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때 자기 목에 또 통증이 오고 압이 들어간 느낌이 든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성대 접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하셔야 되고 얼마만큼 성대 접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성대 접지로부터 더 많이 풀어져야 되는 상황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나는 어떠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분별을 하시고 성대 접지나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힘을 푸는 목에 힘 빼기 이런 또 강의를 챙겨 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